어떤 얼마 전에 우리 재래집 회장님께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기사를 봤는데 오늘 직접 뵙게 돼서 반갑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임원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 회장님은 그동안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 일을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에서도 밝혔듯이 소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바랍니다.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지고 지금 하는 정책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펼쳐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우리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성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홍준표 대표님과 자유한국당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인지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소위 국민들의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주겠다는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이 됩니다. 의사들의 진료 자율권도 제한이 됩니다. 건강보험 추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30조 6천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의 하락은 바로 수요 증가를 가져옵니다. 즉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재정 추계라는 것이죠.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만 직접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34조입니다. 의료 이용 증가, 수요 증가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50조, 60조, 90조, 100조 이상의 돈이 될지 모르는 정말로 막중한 정책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과 주요 당직자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공통된 어떤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함진규 의원입니다.
우리 최대집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그 호구성을 짚어보고 국민 건강관이 지속 가능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바람직한 건강보험 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시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수 불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여건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의 케어는 그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이 터지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안에 3,800여 개 항목을 급여한다는 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정부도 급여 항목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40여 개밖에 확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어갈 상황만은 아닙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 체계 구축 없이는 의료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은 우리 당 정책의 척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보면 건강보험준비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재정위기 전시사태, 국가전염증사태에 쓰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총 의료보험재정의 50%가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험재정이 50조가 지출됐다면 25조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는 지난 정부 때까지 조성됐던 21조라는 큰 저금통을 깨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 21조를 병원비 걱정 없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집행을 다 하고 나면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차제 이런 사태가 도래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재인 케어를 마냥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그릇이 전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의 이상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도 적절한 정책 개발과 또 입법적인 견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지금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고 있겠지만은 5년 뒤에 아이돈 케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 대한의협과 자유한국당이 충분하게 수기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